하늘까지는 살자. 그치. 옷이랑. 직접 더 봐하시네. 요거죠, 이제 기대하는 장면이. 아니, 맨날 저러고 사니까. 아, 이런 거 좀 보기 좋아요. 근데 저런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아, 매일 사 먹으니까 짜증나. 아, 누룽지. 누룽지. 서장훈 씨, 짜증나지 않아? 매일 사 먹으니까? 아, 짜증나. 그 제일 재미가 저겁니다, 사실. 짜증나, 짜증나.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매일 그 아침은 요즘은 공장 식사 정문에서 먹고 있어요, 저는. 아. 어디? 공장 식사 정문. 공장 식사? 어. 한밥집. 한밥집? 네. 하나 뚫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있어요. 자기는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맞춰주는지 모르지. 나도 엄청나게 맞추고 있어. 자기가 뭐가 꽝인데? 일단 집에서 술을 안 먹잖아. 집에서 술을 안 먹잖아. 그 집에서 술 안 먹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내가 밖에서 먹으니까 집에서 들어와서 먹을 힘이 없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야. 뭐? 난 번식 기능을 잃었어. 난 번식 기능을 잃었어. 어? 어? 그 남자들 잘 아는데 그? 난 애를 둘이나 낳았어. 아, 낫지, 나한테.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맞췄냐, 안 맞췄냐, 이런 게. 너 맞췄다고. 나는 애들 그렇게 많이 낳고 싶지 않았는데, 둘이나 낳았어. 그건 맞춘 게 아니잖아. 그냥 나. 맞췄지. 맞춰준 거지, 내가. 지금 주제는 당신이 나한테 맞췄냐가 주제가 아니고, 당신이 많이 맞췄다고 주장했으면 받아들였잖아. 그 증거가 필요 없어. 내가 당신한테 맞췄냐? 요게 얘기해 주제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아, 이거 피곤하겠다. 아, 근데 말을 너무 잘해. 말싸움은 무조건 지는 거잖아. 짜증 나시는데 조금씩 이제 올라오신다 이제. 결국은 토론하는 거야? 찬물이 먹고 싶어, 갑자기. 얼음 있더라. 사실은 저기 이제 논리적인 남자들하고 사는 그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분이 저런 거예요. 피곤하죠. 그래서 아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이 계속 말로 그러면 아버지 한 대 좀 때리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야.